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란한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아내도 이제 굉장히 대조를 잘하고 금실 좋은 부부예요. 남편이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제 늦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하소연을 조금씩 하는 거야.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렵다. 계속해서 아내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내한테 서류 한 장을 딱 내밉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우리가 이혼을 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사업이 힘들어서 이 수십억의 채무를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아파트 하나가 한 10억 정도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아파트도 당연히 이제 빚쟁이한테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위장미용 같은. 그렇죠. 서류상 이혼을 하자. 내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로 이 아파트를 다 당신한테 주겠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의심을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은 이제 저기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꼭 주말에만 오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평일날 오면은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주말에 밤에만 와라. 평일날 오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주말에만 갔는데 어느 아내는 이제 평일날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일날 연락도 안 하고 남편 집에 딱 갑니다. 그래서 띵동띵동 최윤정을 딱 누르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다른 젊은 여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당했어. 아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 이혼은 무효다. 나는 이렇게 못 산다. 이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아니 근데 그거 이혼할 때 그 집은 어떻게 됐대요? 집은 아내한테 넘겨줬죠. 집은 받았네. 집은 받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반전이 있어요?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가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잘 돼? 잘 됐던 겁니다. 더 많았구나. 재산이 훨씬 많았어요. 아이고야. 한 수십억의 재산이 있었고 그중에 극히 일부분만 아내한테 준 겁니다. 그럼 왜 남편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원래부터 그 젊은 여자랑 사귀고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내연녀네. 근데 아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될 걱정으로. 그래서 아내를 속인 저... 거죠. 아, 이거 진짜 못 듣는 거 진짜. 변호사님, 예, 예. 형사로 못 드십니까? 근데 그건 사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 결혼, 사기 이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기죄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와야지만 사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지만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어떤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혼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진정으로 내가 이혼을 원해서 했느냐 그 문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 서류를 찍을 때 어떤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이혼하려고 했던 게 맞지 않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장이혼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뒤통수 맞지 않게 좀 이렇게 외도 같은 거, 징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눈치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뭐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징후 알려드릴게요. 외도 징후.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휴대폰,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정말로 외도의 전문가들은 집에 귀가할 때 모든 증거를 싹 다 지우고 그... 연락을 다 차단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비둬요, 핸드폰을. 고수들은. 그래서 배우자를 안심시키는 거죠.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외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 안 켜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폰을 키면은 거기 카톡이 막 뜨잖아요. 자기야 뭐해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혼을 하려면 만약에 증거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증거를 잡아야 되나? 보통 요즘에는 잘못 알고 있으시는 분들이 막 상담 막 씩씩거리면서 오셔가지고 배우자 그 핸드폰 조회해달라, 톡 조회해달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불가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도 그거는 회신을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 통신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배우자 그 카드네어 가져오셔가지고 이 모텔 10번 갔는데 이거 뻔하지 않냐고 증거를 써주세요 하는데 그 모텔 누구랑 갔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모텔 갔는지.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간접 증거에 불과한 거고 요즘에 보면은 증거를 그렇게 본인들이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흥신소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흥신소라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게 합법화가 됐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탐정법. 네. 탐정. 보통은 요즘 시세로는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거는 비싸네. 비싸죠. 80만 원. 막 80만 원 이제 막 더 많이 받아. 네. 일단은 짜증나. 경찰 출신 분들은 막 80만 원, 100만 원 받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따라 붙는데 그게 뭐 사실은 하루 만에 잡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계약을 막 일주일 단위로 하고 막 한 달 단위로 해요. 예. 네. 아, 그래서 돈이 좀 올라가네. 그래서 돈이 막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네. 변호사 보수보다 훨씬 올라가. 그러니까. 억울하죠. 배우자의 외도를 찾기 위해서 그것도 억울한데 그 야. 증거를 위해서 또 돈을 수백을 쓴다는 게 참 서글프죠.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많아요. 이 법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이 있거든요. 유책주의? 그렇죠. 파탄주의? 파탄주의. 그러니까 파탄주의는 뭐냐면 부부가 그냥 파탄만 되면 당신 놔주는 거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서류 작성 끝났고 내일 법원 가. 한 달 뒤면 끝나. 깨끗하게. 유책주의라는 거는 흔히 이게 그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뭐 이런 것만. 그렇죠.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젠 우리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가. 우리 부부, 우리 균형이, 우리 모두를 망친 건 너야! 그리고 반대로 유책 배우잖아. 이혼 청구에도 기각이 되는 게 유책주의입니다. 아, 그런 단어가 있는지 처음 들었네. 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유책주의였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난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와서 처를 축출한다. 그게 법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파탄주의거든요. 파탄이라서 이혼시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축출된 처는 어떻게 보호하고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대부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유책주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남자를 계속 이제 내조를 한 거예요. 뭐 시부모도 모시고 아이도 낳아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그 남성분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자마자 나 이제 젊은 여자 만날래, 이혼할래 라고 했을 때 아이랑 이제 바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차라리 그냥 의사인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내분의 편을 들어주는 게 유책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성분이 경력 단절이 없고 그런 이제 의존성이 좀 낮아지는 시대가 오면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윤미사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주의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반대로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유책주의 핑계대면서 이혼 안 해주는 거예요. 돈 주기 싫어가지고.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정을 지키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또 이혼을 안 하면 위자료도 재산분할 한 푼도 못 받아요. 오히려 아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위자료 판결 받는다. 위자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위자료? 네. 1,000만 원에 3,000만 원 나옵니다. 실물. 3,000이 거의 상한이에요. 그만큼 법적으로 네, 위자료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그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그게 좀 맞물려 있거든요. 이건 폐지됐는데 법은 폐지됐는데 서류상의 섹스는 예전과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간통한 거에 대한 어떤 처벌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이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보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억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적죠. 너무 지금 적어요. 주로 이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와요. 금전적인 보상, 재산 분할, 위자료. 그거요. 네. 그렇지.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좀 씁쓸한 게 좀 남네요. 그렇지. 네. 결국에 나중에 귀결되는 게 돈 얘기로 문제고. 가니까. 맞아요. 아무튼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이긴 하지.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마음들이. 아, 그럼 이혼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이혼, 그러니까 이혼 사건은 그런 게 법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심리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아. 의뢰인의 그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 이혼이 됩니다, 안 됩니다, 재산분할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 사건은 해결될 수 있지만 의뢰인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오시면 일단 마음부터 진정을 시키세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시고요. 오늘이 바닥이십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친구처럼 가족처럼 돼야지만 이게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인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변호사님들의 역할이네. 예, 이거가 말이에요. 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혼 전문 이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꺼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착수금을 형사처럼 막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걸리는 소송들도 많고요. 그 사이에서 감정 소모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 막 악플 다시는 분들 중에서 남의 불행으로 돈 벌어먹는 여자. 이런 악플도 달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혼을 조장시키고 누구를 이혼을 시킨다. 막 이런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본인이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나는 어떻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조력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이 업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진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그 결혼, 이혼? 결혼은 행복의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 이혼이 불행의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예, 예. 그렇죠. 그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혼으로 맞아. 해서 행복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 결국에 이거는 마음의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